시퀀스 간의 비교입니다. 같은 종류의 시퀀스들끼리 비교가 이루어집니다. 그러니까 뭐 투플은 투플끼리, 리스트는 리스트끼리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. 순서는 하나 1대1입니다. 그러니까 0, 1, 2가 있으면 순서 인덱스 순서에 따라서 1과 1, 2와 2, 3과 4 이런 순서대로 비교를 해 나갑니다. 리스트는 리스트끼리 비교를 하고 문자열도 이렇게 해서 문자열끼리 비교를 합니다.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3과 4가 비교되어서 이게 더 작죠. 그러니까 true로 끝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1, 2라고 하는 튜플은 이 뒤에 있는 튜플의 부분집합이죠. 부분집합은 항상 더 작습니다. 그러니까 순서에 따른 부분집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냥 부분집합, 이것도 부분집합이긴 하지만 순서 1, 2, 마이너스 1 순서에 따라서 앞에 부분을 일정 부분 떼는 경우에는 무조건 더 작은 것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정수와 플로팅 타입 간의 차이점은 구별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이것도 true로 표현됩니다. 이것도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? 이렇게 이제 리컬시브라고 하는 건데 1과 1 비교하고 2와 2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인 요 녀석과 요 투플과 두 번째 이 투플을 비교하죠. 그럼 이 투플 내에서 다시 이것과 이것을 비교합니다. 근데 이게 더 작잖아요. 그래서 true로 결정이 나는 거죠.